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물론 좀 엉성한 훈련이기는 합니다. 제자 훈련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 그룹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또 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빠졌다가 이러는 집회 형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훈련이 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훈련 구경하시는 분들, 네, 오늘도 훈련 구경하시는 분들 예,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다음부터는 이제 구경석과 실제로 훈련하는 분들 자리를 구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금요일 성령집회만 오신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리라 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만 중단하는 일이 혹 온다 하더라도 작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작정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거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결국은 이끌림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 속에서 믿음이 커지기를 그런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믿음이 커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나중에 기도하러 나오실 때 또 안수기도 받으실 때 뭐 그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믿음이죠, 그것도. 그죠?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때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냥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죽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뭐 그런 복잡한 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확실히 압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복잡한 거나 싫고, 뭐 행함이 따르냐, 안 따르냐, 나 그런 복잡한 거 정말 싫고, 하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믿는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 그러나 이런 걸 확신이라고 말하면 완전히 오해입니다. 믿음, 구원의 확신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상관이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뭐 기쁜 소식 선교회, 그런 지나가다 보면 뭐 집회 광고도 보고 또 교회도 보실 거예요. 소위 구원파죠. 그 구원파는 행함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확신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가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굉장히 한국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행함하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확신을 가지라.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 자꾸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확신이 생겨 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남편인 줄 확신한다. 이런 순간에 제 아내는 이게 뭐지? 이상해요. 뭘 확신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나는 당신의 남편인 걸 확신해. 진짜 수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한목적교회 담임 목사인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생겼나 우리 교회? 뭘 자꾸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확신한다, 확신한다고 하는 말이 거꾸로 뭔가 불확실한 것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분명히 아는 건데 뭘 아느냐 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더라면.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그걸 보니까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증거가 너무 분명하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고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검진 왜 해요? 건강검진 했더니 암이래요. 건강검진 했더니 위염이래요. 건강검진 했더니 백내장이래요. 그러면 이제 장례식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건강검진 하는 이유는 빨리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건강검진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거룩하게 사랑하며 이렇게 살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빨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게 된 거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만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게 주신 편지가 나오는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4대 교회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 죽은 자야. 뭘 보고? 행위를 안 오니.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너의 삶은 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건 뭐 저주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읽기는 무서운 책망이죠. 무서운.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어. 너가 도적같이 내가 너에게 임할,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임하실 때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니까. 분명히 4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무서운 책망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건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금 중부연예 감독이신 김상현 감독님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친구 되었는데요. 그 김상현 감독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대조적인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떠들지 마, 장난치지 마, 딴 일 하지 마, 그러면 너희도 혼난다,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분이 계셨고, 한 선생님은 아무 그런 말씀이 아무 말씀이 없어. 떠들지 마, 뭐 장난치지 마, 뭐 딴 일 하지 마, 뭐 그런 말 한마디 안 하세요. 근데 늘 떠들지 마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엄청 떠들어요. 아무 말씀 안 하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정말 떠드는 애가 한 사람도, 딴 일 하는 애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떠들지 마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선생님은 그냥 수업 진행하다가 애들이 떠들거나 뭐 또 딴 일 하거나 딴짓 하거나 그러면 그냥 조용히 뒤로 간대요. 그리고 뒤에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때. 무슨 경고의 말이 없대, 그냥.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애가 떠들다가 뒤통수를 한대, 어느 맞는 거예요. 그냥. 뭐 떠들면 맞는다. 너 떠들면 뭐 큰일 난다. 벌 받는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무조건 떠들면 뒤에가 연필 돌린다고 때리고. 네. 예, 수업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반에. 그 선생님이 오시면 무슨 경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옆에 애랑 그냥 무심히 이야기하다가 그냥 얻어 터지고, 연필 돌리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 주의 날이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뒤로 이렇게 쭉 가면 다들 완전히 그냥 다들 긴장 상태인 거죠. 근데 떠들지 마, 장난치지 마, 이런 선생님은 실제로는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안 때리겠다는 거예요. 제발 안 때릴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근데 경고도 없이 이렇게 임하는 선생님의 회초리는 너무 무섭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 무슨 뜻이죠? 심판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4대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뭘 말씀을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4대 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심판하시면 되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내가 촛대를 옮기기 싫다, 내가 너를 치기 싫다, 나는 너가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는 무슨 뜻이에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일깨워줘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 중에 어떤 자는 천국 보내고 어떤 자는 천국 안 보내기 위해서 누가 천국 갈 자인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발 너희들이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데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싶으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실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못해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왜 나는 죄를 짓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생일기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교회 안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서로 듣고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으로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부터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떠날 것에서 제대로 떠났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 고향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지만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 하란에 머물러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그만큼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란에까지 머무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떠납니다. 분명히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고향은 떠나지만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가다가 하란에 와서 머물러요. 그 말은 믿음이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란에서 한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는 것에서 오는 고통들, 자 고향을 떠나야 돼요. 익숙하게 살던 곳에서.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또 달라서 고향 떠나면 이게 뭐 정말 살 수는 있으려는지가 답답하던 때.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또 유학생들 또는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이 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참 살기 어렵죠.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다른 민족에 들어가 산다는 것이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브라함 당시 때는 이건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 그것도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들도 다 떠나고, 이건 엄청난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 막연하고 실제로 자기가 고향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은 너무 크고,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얻을 거하고 사이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떠나는 거, 버리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그때는 아브라함도 잘 몰랐어요. 뭐 막연한 거죠. 실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떠나는 문제는 실제 문제예요. 두렵고 또 이게 인간관계, 가족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고, 이건 너무나 치러야 될 대가가 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던 것은 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예요. 그때 당시로는 문명, 가장 세계에서 문명화된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의 도시였고 그곳에서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또 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서울이나 성남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살던 사람이 저 시골로 내려가라 그러면 일단 마음이 좀 너무 서글프죠.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이나 이렇게 성남에 올라와서 살으라 그러면 뭔가 기대감도 크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처지였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실 수 없으시니까 떠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곳이면 떠나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번 기업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이 등록을 하셔서 신방 요청을 해오셨다고 전도사님이 보고하시더라고요. 어떤 곳이냐고, 가게라고 그랬나요? 가게.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굉장히 요즘에 가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족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물어 갔더니
교회들이 가게 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맨 술집이고 뭐 이런. 그래서 전화로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나오는데 술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술집 하시는 교인이에요. 워낙 술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교회. 그리고는 잘 모르시니까 그랬죠. 목사님, 우리 가게에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전혀 그런 정보를 전도사님도 몰랐고 저도 몰라서 너무 당황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들고 술집에 들어갔다니까. 룸사롱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참 분위기가 묘하더라고. 뭐 맨 거울이 있고 뭐 그런데 가서 앉아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분위기를 참 수습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성경책은 또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가지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참 기가 막힌 상황에 그랬더니 문을 빼곡이 열면서 진짜 정말 무섭게 화장을 하신 여자분들이 너무 무섭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예배 드려도 되냐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꽤 많더라고 거기. 내가 그래서 그 주인이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주름이 또 앉아서 성경 찬송은 없지만 와서 앉았는데 그 뭐 다 어릴 때 교회 나가봤다 그러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전에 요즘엔 교회를 못 나가지만 목사님이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신다고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느낌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무슨 가게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업으로 인도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듣는 사람은 그 내용 같이 이렇게 들리지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너무 새신자니까 정말 너무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그래서 정말 전도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들이 불이 나게 나갔다가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헌금도 받으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헌금도 이렇게 해서 번 그 돈으로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준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받으시나요? 그러면서 굉장히 쭈뼛쭈뼛 그래요. 안 받습니다, 이런 돈은.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 주인 되시는 사람만 사실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해야지 복을 주실 수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축복하실 자리인 이 가나안 땅까지는 너무 멀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그 경계선인 하란에 와서 머물러 버렸어요. 믿음이 아직도 그만큼밖에 안 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한 15년을 지냈는데 사실 허송 세월을 한 거죠. 아버지 데라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우상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으로서도 참 난감한 존재죠, 아버지의 존재가. 근데 이 아버지가 결국은 하란에서 죽고서야 하란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알 땅이 더 좋아 보여서
결국은 그 땅을 택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같이 정말 다 잃어버리죠.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 조카 롯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국 중간에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떠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려고. 그 이 메소포타미아 쪽 지역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이 강가 길을 따라서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힘든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하란에서 머물렀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당신이 부르신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단으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5절에 보면은 마침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표현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던 그 부름에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가는 과정이 꽤 길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을 말해줍니다.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은 결국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오도록까지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하면 꼭 아브라함이 겪는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중에 다음 주에 이 간증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떠남에 대한 간증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니야. 이런 삶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걸 청산하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평생 계속돼요, 이 일은. 그러다가 언제까지 가느냐?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이제 정점이 찍혀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계속해서 떠나고 또 나아가고 떠나고 또 나아가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의 삶의 어느 부분쯤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란에서 오래 머무는 것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번에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하고 조카 롯하고 떠나서 하란에서 머무는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가는 그냥 믿지도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할 만한 정도쯤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떠나라, 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실 때 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가는가? 모리아산이 예수님의 골고다예요. 십자가 동산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세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삭이
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 대부분은 굉장히 작습니다. 믿음으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란에서 지금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까지 못 나가고 중간에서 그냥 장기 체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본의 김도영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선교지에서 집을 나설 때 지도 한 장 들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길 잃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차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점심을 사 먹게 될 때 이상한 향이 든 음식 잘못 시켜서 돈 낭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길이든 음식이든 어느 것 하나 아는 것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을 주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내 경험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왜 저에게 가라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제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과 저의 많은 경험과 가진 것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익숙함에서 이제는 떠나라. 너의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 내가 가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안주함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집에서 늘 익숙한 그런 네, 늘 살던 곳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그죠? 한국말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늘 주변에 늘 한국 사람만 있는 이런 곳에서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길을 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여긴가요? 어느 방향이지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이 뭘 지시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내가 꼭 아브라함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고향 떠나서 오신 분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이죠. 오늘도 성령집회 오셨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없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있다면
꼭 아브라함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죠? 직장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일해서 벌어먹을 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내모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로 절박하지 않으신 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또 집에 돌아가는 무슨 차비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3시간 가야 되는데, 이런 심정이 아니신 분들, 지금 차가 저쪽 갖다 놓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살더라도 마음의 심정은 내가 선교사로 와 있다, 이 심정을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늘 잘 알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었던 것 때문에 믿음으로 제대로 못 살아보는 겁니다. 너무 빨리 결정해버려요. 다 아니까. 누구를 만날 때, 뭐 돈을 쓸 때,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게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마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계속 떠나게 하셨어요. 떠나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지원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신학대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이제 신학교의 원서를 집어넣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는 일반 직장인이나 뭐 또는 뭐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는 떠나게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하세요. 제가 오른쪽 다리를 부상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그때는 드렸나 싶어요. 그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또 이렇게 다 제가 예측 가능하고 그랬던 내 삶에서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알겠다, 그리고 이삭을 실제로 죽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제 다리를 절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가 건강을 다시 회복했지만 실제로 제 마음의 중심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바 되었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꿈을 꾸게 하시면서 제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학위를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흥회 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순교하신 할아버님 생각하면서 돌짝파 사명을 제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온 거예요. 항상 제가 목회하던 데보다 더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겠느냐, 뭐 청빙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는 돌짝파 사명 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뭘 더 좋은 데로 가요. 그런데 불쑥 어려운 곳에서 요청이 오니까 꼼짝을 못하게 돼. 기도를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너 힘들어서 안 가냐, 어렵다고 안 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계속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두려워요. 어떤 안정된 곳에서 또 떠나야 될 때 계속 두려움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어느 믿음까지 간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삭 데리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칼로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알겠다.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딘가를 떠나라고 강권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해보고 순종해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 갔다가 그 3.1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그 친구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연락이 안 되던 동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왔는데 지금 너 어디서 목회하니? 저 춘천에 있는 그 외진 그 시골에서 목회한다. 알고 보니까는 정말 어려운 곳에서 몇 안 되는 교인과 함께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동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시더래요. 근데 전화를 한 이유는 아들 결혼식 때문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전화였어요. 이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뭐 누구나 다 들으면 제일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반이 됐습니다. 그동안 장학금도 받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다 가기 원하는 그런 회사에 이미 채용도 다 허락이 되고 그래서 졸업만 하면 이제 거기에 직장에 가서 상당한 이제 월급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게 항상 낙이에요. 위로고 당신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두 아들이 다 잘 됐는데 특히 큰 아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는 이제 졸업만 하면 이제 이 아들이 우리를 먹이고 살릴 거다. 그런데 어느 날 졸업 몇 달 앞두고 내려와서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제가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그날 기절하고 목사님은 막 소리소리 지르고 왜 하필이면 너냐 왜 하필이면 이제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이 압박감에서 좀 풀어지는 너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너 신학교 가서 너 선교사 가겠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노후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심정으로 정말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때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면 화부터 내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대요. 그래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하자 그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그래서 3개월 동안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너무 억울하기만 하고 그리고 너무 아들이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교 가서 선교사 갈 거면 굳이 이렇게까지 막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을지 몰라. 그리고 주변에서 일가 친척들이 막 다 3개월 동안 난리예요. 계속 전화하고 너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3개월 뒤에 이제 아들을 다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너무 아깝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다시 가서 선교사를 나갈기에는 그동안에 너가 쌓아놓은 공부했던 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즉각 대답을 하더래요.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진짜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아까울 게 없던데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내 말이 맞다. 그래, 내 길을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운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3개월을 기도를 해도 역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내 믿음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수준에서만 머무르시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박수만 쳐주는 사람으로 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인 조그만 일에서 순종의 걸음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떠나게 하시고 또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점점 놀라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물론 무조건 떠나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나 봐요. 우리 유용희 장로님 오셨나요 오늘? 네. 우리 남선교회 총연합회장이신데 이번에 연회 남선교회 총연합회장이 되셨어요. 연회 남선교회 총연합회장이시면 참 대단한 그 직책을 맡으신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남선교회 연합회장, 요즘에 우리 교회 남선교회가 불을 받았어요.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을 보거나 남선교회 모임을 보면 아, 하나님이 그동안에 정말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한참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같이 하다가 연회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총회도 했어요. 총회에서 이미 아주 뭐 후보가 나와서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위임을 해줘서 만장일치로. 근데 그 직책을 포기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연회 남성교회 연합회장 다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 참 목사, 담임 목사보다 훌륭한 장로님이시더라. 네. 아, 그래서 정말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것에서부터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전체 우리 교우들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한 이번 한 주간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결단하고 이렇게 나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무조건 떠나는 게 다 미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안 했는데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리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막 나오셔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같이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영남대학교의 이원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정년을 7년 남기고 교수 명예 퇴직하셨습니다. 이분이 이황, 퇴계 이황의 후손입니다. 14대 손입니다. 이번에 아주 존경받으신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7년 일찍 퇴직을 하셨어요. 이유는 후배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골프채, 휴대전화 없는 산무교수로 학교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좋은 후배들이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자리를 비껴줘야 그 사람들이 교수로 채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결단을 하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야, 참 대단히 훌륭한 분들도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분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만둘 때도 허락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허락하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뭘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허락하심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순종을 할 때는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님으로도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할 때는 과감하게 믿음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을 여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가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아 하는 순간에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때를 준비해 주고 계신데 믿음이 있어야만 그 때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때가 와도 하나님의 때는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공부 안 하는 학생과 똑같아요. 공부를 잘 준비해 놓았으면 시험이 그 학생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되죠. 그런데 전혀 준비를 안 해놓고 있으면 그런 중요한 시험이 오히려 좌절의 정말 아픔이 되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믿음으로 응답이 돼야 따라가는데 믿음이 안 움직여주면 결국은 그냥 나고 버리고 말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곳이 떠나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요즘에 제게 있는 이 답답함, 이 좌절이 제가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뭐 꼭 어디 이사를 가야 된다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금요일에 또 다 이사 가셔가지고 한 번도 안 오시는 것도 참 난감한 일이긴 한데 이건 꼭 무슨 이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자꾸 연연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든지 또는 재물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선교사로 만약에 갔다면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나는 어느덧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 앞에서 순종이 안 되는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계속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믿음을 주소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주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